아이고, 짠! 자, 오늘 이거 지금 된장찌개. 된장찌개 뭐예요? 먹는 거 먹었어요? 많이 먹어봤지. 많이 먹었어요? 된장찌개 먹어봤어요? 5번. 된장찌개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나는 좀 짭짤한 맛에다 좀 작은 좀 짠 맛이랑 좀 뭐라고 말할까 뭐 좀 나 잘 모르겠다 맛이. 된장 뭘로 만든지 알아, 수연이? 된장, 된장은 자 콩으로 콩 우리 네. 만두콩 알지? 네. 만두콩을 따가지고 이제 그거를 으깨가지고 네모나게 매주 알지 매주. 매주 알지? 매주를 만들어가지고 몰라. 야 알려줄게. 아 다절게. 매주 콩을 으깨가지고 쾅쾅쾅 쪄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간 이만한 항아리에다가 간장 집어넣고 거기다가 매주를 띄워놔. 그럼 그 간장이 그 매주 안으로 콩을 으깬 그 매주 안으로 간장을 스며들면서 우리가 먹는 나중에 먹는 된장이네. 된장. 된장찌개가 된. 그것은 그 된장을 그 간장이 스며든 그 매주를 잘라가지고 이제 국에 놔두면 된장찌개가 되고 우리가 이제 고기 먹을 때 그걸 찍어 먹어 우리 그 된장. 된장 찍어 먹다. 그 된장. 또 오늘은 그 된장으로 만든 찌개 만든 된장찌개. 된장찌개 동화책인데 된장찌개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친구들. 된장찌개 뭐 들어가지? 감자, 멸치, 파, 두부. 수연이. 파. 수연이 된장찌개 뭐 들어가? 멸치. 감자. 아니, 호박. 호박 들어가고. 호박. 두부. 버섯.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거 보면은 우리 그림 보면은 그 들어가는 재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이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같이 볼게요. 된장찌개. 찬바람이 몹시 불던 날 멸치 세 마리가 오돌오돌 떨며 숲길을 걷고 있었어. 추워 추워. 어디 따뜻한 곳에 몸 좀 녹였으면. 추워. 바람이 불다지? 휙! 보여줘야지. 자 바람이 휙 불고 있어요. 멸치 세 마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자 추울 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치. 추울 땐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어디 들어가야 돼? 이불이요. 이불로 따뜻한 곳에 들어가야지? 따뜻한 사우나 온천. 그래. 그치. 이불 속에 들어가거나 땅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런데 따뜻한 곳에 몸 좀 녹였으면. 그런데 멸치들은 발견했어.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뜨끈뜨끈한 온천을 말이지. 멸치들은 곧장 온천으로 뛰어들었어. 오호, 이런데 온천이 다 있네. 우와 좋다. 우와 온천에서 수영하고 있어요. 어이구 따뜻하게 좋나봐. 그런데 이번에는 감자들은 이웃마을로 된장을 팔러 가고 있었어. 그중 감자 하나가 투덜거렸어. 날씨가 뭐 이래. 된장도 꽁꽁 다 갈겠구만. 아유 추워. 에고 된장도 홀랑 빠뜨렸네. 그때 감자들도 발견했어. 멸치 세 마리가 느긋하게 헤엄치고 있는 뜨끈뜨끈한 온천을 말이야. 감자들은 얼른 온천으로 풍덩풍덩 뛰어올랐지. 오 좋다. 어우따 오늘 날씨 정말 춥네요. 호박들은 차가운 바람을 견디며 숲길을 걷고 있었어. 호박 내냥. 호박들이 이렇게 걷고 있었어. 호박들은 차가운 바람을 견디며 숲길을 걷고 있었어. 어찌나 추운지 온몸이 뻣뻣하게 굳은 것 같았지. 아빠 여기도 이거야. 목소리도 덜덜덜 떴어. 춥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아치. 뭐라고? 아치. 어찌? 아치. 너무 추우니까 감기 걸렸나 봐.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온천. 자 이미 온천에 누가 있었어요? 멸치랑 감자. 감자 있었죠? 그 다음에 된장. 네, 된장. 그렇지. 이번에는 호박이 있었어. 그때 호박들은 거짓말처럼 밝혔어. 멸치 세 마리가 여유롭게 헤엄치고 감자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온몸을 푹 담그고 있는 멋진 온천을 말이야. 호박들은 희죽희죽 웃으며 온천으로 들어갔어. 진한 된장 냄새가 나는 이상한 온천이네요. 구수하고 좋네요. 호호호호호. 저희가 된장 홀랑 빠뜨렸지 뭡니까? 아이고.
버섯과 대파들도 숲길 한가운데 마주쳤어. 세찬 바람이 낙엽에 휘휘 날렸지. 아유, 정말 춥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너무하네요. 어디서 된장 냄새 안 나? 자, 버섯들과 대파들이 길에서 만났어. 된장 냄새 안 나? 으흐, 천국이 따로 없네. 그때 버섯과 대파들은 발견했어. 뜨거운 김이 훅훅 솟아오르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신기한 온천을 말이지. 버섯과 대파들은 헐레벌떡 온천으로 뛰어들었어. 자, 여기 이미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감자랑 호박이랑 멸치, 멸치, 그쵸. 대파랑 버섯도. 대파랑 먼저 버섯 들어왔어. 자, 그때 버섯과 대파들은 발견해서 뜨거운 김이 훅훅 솟아오르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신기한 온천을 말이지. 버섯과 대파들은 헐레벌떡 온천으로 뛰어들었어. 이제 살것 같아. 우리들은 동해 바다에서 왔어. 우리는 땅 끝에서 나고 자랐다고요. 이번엔 두부들이 종종거림을 걸었어.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어. 차디찬 바람이 살에 애는 듯했지. 으쩍. 눈이 빨개. 우리 추운 걸 한번 표현해 볼까? 으쩍. 두부들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꽁꽁 안고 있어요. 두부들이. 근데 지금 가을인데. 그런데 이건 이때는 지금 겨울이었나 봐. 추워. 그때 두부들은 발견했어. 바로 어떤 걸 만났어? 온천을 말이지. 몇 번이나 눈을 깜빡했어. 깜빡. 거짓말하는 거 아니? 아니야. 너무 깜짝 놀라서 깜빡. 뭐? 두부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 몇 번이나 눈을 깜빡거렸어. 그리고 곧 온천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었지. 아니, 이게 웬일이야? 뭐가 내려요? 하얀 한방울이 내네? 이게 눈일까? 볼까, 한번? 소금. 소금인가 봐요. 한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어. 눈치챈 사람 친구도 있을 거야. 그래요. 눈치챈 친구들 있을 거예요. 한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온천에 모인 이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지. 따뜻한 온천에 몸을 푹 담그고 하얀 눈이 펄펄 내리는 풍경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구경했어. 하지만은 애들은 곧 어떻게 돼? 죽어. 먹히는 그렇지. 사람이 입으로 쑥 들어가. 이거 애들은 모르고 있어. 자, 그때 누군가가 행복에 겨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그러자 모두 흥얼흥얼 노래를 따라 불렀어. 따끈따끈 된장 온천 사르르 사르르 내 몸이 녹네. 그래. 노래를 불렀어. 그런데 뾰로롱 따끈따끈 된장찌개 스르르 스르르 내 몸이 녹네. 너구리도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 마침내 너구리가 먹는 거야? 먹는 거였어. 알고 보니까. 이야! 마침내 아이고 쿵 아이고 마침내 된장찌개 맛이 아주 기가 막혔지. 자, 된장찌개가 됐어. 사실은 이 안에 멸치와 두부와 된장과 감자들이 여기 담겨 있던 거였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힘 따뜻해서 노래를 불렀지요. 자, 보니까 자 호로록 호로록 우리 아빠 된장찌개 최고. 먹는 거야. 아 최고. 최고. 자, 너구리 아빠가 너구리 아이들을 위해서 된장찌개 했대요. 근데 그거 알아? 오늘 나 저녁에 청국장 먹었는데 청국장이랑 된장찌개랑 좀 비슷해. 맞아요. 같은 재료가 들어가요. 된장 메주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자, 수영이도 오늘 된장찌개 먹었죠? 청국장 먹었죠? 청국장과 된장찌개랑 다른 점이 뭘까? 아빠는 몰라요. 좀 알아요. 뭐예요? 된장찌개는 원래 똑같은데 청국장에는 이만한 콩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된장찌개는 없고 그다음에 맛이 좀더 진한 맛? 그런 맛이 나는데. 그랬구나. 알았어. 한번 찾아볼게요. 된장찌개와 청국장이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를. 자, 캬, 맛있다. 이런 날엔 역시 된장찌개야. 추운 날에는. 근데 눈이 오는 게 자, 우리 곳은 겨울이 오는데 따뜻한 겨울인 거에도 맛있게 된장찌개 먹어봐요. 맛있어. 됐어요. 그럼.
괜찮지, 미안해.